오늘은 계란 4개랑 4cm 길이로 자른 부추, 거기에 굴소스와 마요네즈를 더해 완전 간단하지만 맛있고 영양 만점의 부추 계란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 볼게요. 계란 4개를 준비하고 그냥 섞어주지 말고요. 조미료를 추가합니다. 굴소스 1큰술, 마요네즈도 1큰술, 거기에 토리가라 스프 1/2 작은술. 잘 안 젓고 대충 저어도 괜찮아요. 프라이팬에 먼저 부추를 살짝 초벌 익힐 건데요. 식용유 조금 넣고요. 부추 넣고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줍니다. 이번에 식용유 듬뿍 2큰술에 준비해둔 계란 넣고 저어가며 반 정도 익으면 살짝 익혀둔 부추 넣고 가볍게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익혀주시면 완성입니다. 따뜻한 밥에 듬뿍 올려 부추 계란 덮밥 완성입니다. 참기름 살짝, 식감을 위해 탱가스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계란의 고소함과 부추향이 잘 어우러져 정말 맛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응용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